예, 오늘 말씀의 제목을 주보를 보시면 좀 거창합니다. 니고데모와 톨스토이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참 설교 제목이 그렇다 하는데 여러분 기억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정했습니다. 원래 제목은 계속 거듭나는 자와 계속 거듭나는 자와 거듭나지 못한 자가 됩니다. 거듭나는 자와 거듭나지 못하는 자라는 그런 제목이 됩니다. 제가 지금 초반부에 말씀드리는 것을 좀 경청하셔야 됩니다. 뭐 우리 교인들 잘 들으시지만 신경 써서 들으셔야 됩니다. 굉장히 혼란스럽지만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맞죠? 예,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되시기에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되시기에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만을 믿는 것, 하나님만을 믿는 것은 하나님 믿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만을 믿는 것은 하나님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 없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되시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되시지 못합니다. 제가 이렇게 예를 듭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들의 신앙의 열정, 그들의 안식일 준수, 그들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진지함, 우리들이 도저히 따라가지 못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분명히 믿습니다. 여호와의 증인 하나님 믿습니다. 제가 아는 여호와의 증인들이 있는데 그들은 말씀대로 음식을 먹고 말씀대로 살려고 부단히도 노력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전도를 생명처럼 여깁니다. 그러기에 그들의 신앙생활은 우리에 비해서 굉장히 탁월합니다. 훌륭합니다. 그러나 유대교나 여호와의 증인은 하나님만을 믿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걸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냐면 로마서는 이거에 대해서 분명히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9장 30절에서 33절을 보면 바울은 뭐라고 우리에게 하나님 음성을 전하냐면 너희들 이방인들은 예수를 믿음으로 의로워졌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 유대인들은 예수를 믿지 않고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의롭지 못하게 되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를 믿지 않고 행위를 의지했기에 우리는 부끄러움을 당하지만 그러나 이방인들 예수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성경에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믿지만 예수 없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바울은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말씀이 됩니다. 오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을 얻었습니다. 우리들의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구원을 얻은 증거가 어디에 있는가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 오늘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로워졌고 구원을 받았는데 그 구원의 증거가 어디에서 나타나는가. 성경은 여러 군데서 말씀하고 있지만 오늘 니고데모의 사건을 통해서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살아가고 그 증거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니고데모가 변화하고 있습니다.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 변화와 달라지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구원의 증거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증거를 확인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니고데모입니다. 그는 바리새인입니다. 성경에 대해서 누구보다 통달하고 많은 지식을 갖고 있습니다. 성경을 해석해 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는 산헤드린의 공회원이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고위 성직자 기관에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게 그는 부자였을 것입니다. 그는 지식도 갖고 있었습니다. 그는 종교적으로 다른 사람의 존경을 받았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가 지나갈 때마다 그를 부러워하며 그를 존경하며 바라봤을 것입니다. 그러게 그의 이름이 니고데모입니다. 니코스란 말은 승리했다는 겁니다. 데모는 데모스입니다. 사람, 데모크라틱 그 단어입니다. 많은 사람 가운데 승리한 자라는 겁니다. 그는 사람들이 볼 때 정말로 승리한 자로 신앙적으로, 세상적으로, 명예적으로, 물질적으로 분명히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승리자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소개하려는 톨스토이가 됩니다. 그의 집안은 엄청난 부유함을 갖고 있는 집안이었습니다. 귀족 집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젊은 나이에 소설을 썼는데 그 소설이 세계적으로 히트를 쳤습니다. 엄청난 돈을 모았습니다. 엄청난 명성을 얻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가 노벨 문학상에는 8번이가 후보자로 올랐습니다. 평화상에도 후보자로 올랐던 사람이 됩니다. 굉장히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는 세상 사람들이 그를 성자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니고데모와 같이 승리자였을 것이란 말씀이 됩니다. 그런데 그는 성경을 접했습니다. 성경을 접하면서 산상수훈에 나온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보고 그는 정말로 큰 은혜를 받았고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러게 그는 죄와 멀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돈에 대한 욕심을 버렸습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정말로 사랑하려고 애썼고 용서했고 자기가 갖고 있는 걸 나눠줬고 말씀대로 살려고 부단히 노력했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는 이 세상의 평화를 추구했습니다. 군대도 필요 없고 경찰도 필요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평화를 누리며 살 수 있다고 그는 그렇게 강조했습니다. 수많은 선행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종교적으로 박해받을 때 자신의 재산을 털어서 그 사람들을 구해주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은 그를 성자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이면에 놀라운 사건이 있습니다. 그는 여러 차례 자살을 시도합니다. 여러 차례 죽으려고 합니다. 그의 가정은 너무나 불행했습니다. 아내와 남편으로서 너무나 불행했습니다. 갈등하고 반목하고 하나가 되지 못했습니다. 자식들은 그들을 아버지를 감시했습니다. 가족이지만 깊은 분열과 아픔과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항상 생각했습니다. 내가 왜 살아야 되는가? 무엇 때문에 살아야 되는가? 내가 지금 세계적인 명성을 얻고 이만큼의 돈을 갖고 있고 정말로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있지만 나는 왜 살아야 되는가? 그 질문을 항상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갖고 있는 질문 중에 가장 무서운 질문은 뭐였냐면 과연 내가 죽음을 이길 수 있는가? 죽음을 이길 수 있는가? 그 질문을 했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런데 그는 예수를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예수는 부처나 마호메트나 똑같다는 겁니다.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 재림 그는 믿지 않았습니다. 천국, 하늘의 소망 그는 갖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사상을 창조하셨다는 것 그는 믿지를 않았다는 겁니다. 그는 오로지 성경에 나와 있는 특히 산상수훈에 나와 있는 그 사랑, 인간의 사랑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그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사랑만이, 인간의 사랑만이 문제를 해결한다는 겁니다. 그러게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것처럼 톨스토이 외형적으로 볼 땐 최고의 승리자입니다. 부족한 것 하나도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성자라고 부를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내면은 갈등이 있었습니다. 가족과 깊은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의 인생에 고민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게 그에게 패배자의 모습이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를 존경하고 신뢰했지만 그 내면 속에 고통과 아픔과 패배가 그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니고데모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니고데모의 그의 이름대로 얘기하면 승리자입니다. 민중의 승리자입니다. 사람들의 승리자입니다. 그런데 그에게도 깊은 아픔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2절 말씀해 보면 그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밤이라고 말씀합니다. 유대인 남자들에게 밤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성경 보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입니다. 그러게 성경을 보면 선지자와 예언자들은 밤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또한 그 밤에 욥은 회개를 했습니다. 야곱은 그 밤에 사닥다리 환상을 봤습니다. 예수님 밤새도록 기도하셨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밤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적을 경험했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런데 그가 그 밤에 하나님을 만나지 않습니다. 예수를 찾아옵니다. 무엇 때문에 찾아오는가 합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만나는 것이 자신에게 부담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거부하는 겁니다. 거절하는 겁니다. 왜 그 자신이 하나님 앞에 절망하고 있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있었습니다. 절망이 있었습니다. 성경 그 내용을 자세히 가르쳐주고 있지 않지만 그는 분명히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승리자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 삶 속에 승리보다 패배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희망을 갖기를 원하지만
실망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크게 차이 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니고데모와 톨스토이의 차이가 여기서부터 벌어집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번역에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5절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똑같은 말씀을 반복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물과 성령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성경은 지금 우리에게 뭘 가르쳐주고 있냐면 거듭나야 한다는 겁니다.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거듭나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거듭난다는 게 무엇인가입니다.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지만 제가 간단하게 해석하면 이렇게 됩니다. 아기가 태어납니다. 아기가 태어나면 부모의 돌봄을 받고 아기가 자랍니다. 그래서 아이가 됩니다. 아이가 되고 성인이 됩니다. 그게 거듭난다는 겁니다. 우린 born again 하면 한 번 달라지는 걸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달라지는데 계속 변화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거듭난다는 그런 말씀의 의미가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 어떤 의미가 되냐면 물이라는 건 씻어준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십니다. 깨끗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그 성령께서 우리를 매일매일 자라도록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여기 어머니들이 아기를 키우는 것처럼 아기를 키우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 성령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자라고 어떤 분량에 이룰 수 있도록 끌고 가신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거듭난다는 것은 100% 성령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간혹 성경을 잘못 배우면 거듭나야 한다고 해서 번역이긴 한다고 해서 우리의 의지, 우리의 노력으로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거듭나는 것은 100% 성령의 역사란 말씀입니다. 그러게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쳤습니다. 믿음의 조상이 됐습니다. 아브라함이 거듭난 사람입니까? 어려우세요? 제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모세가 수많은 기적을 베풀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출애굽했습니다. 홍해 바다를 갈랐습니다. 반석을 쳐서 물을 냈습니다. 많은 기적을 행했습니다. 모세가 거듭난 사람입니까? 거듭나지 않은 사람입니까? 다시 질문합니다. 성경에 보면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신 자가 다윗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다윗이 거듭났습니까? 거듭나지 못했습니까? 제가 답드립니다. 모세 거듭나지 못했습니다. 속으로 놀라실 겁니다. 아브라함 거듭난 사람 아닙니다. 다윗 거듭난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 이 사람들이 거듭나지 못했습니까? 예수님이 오늘 보여주시는 겁니다. 니고데모에게 네가 성령과 물로서 거듭나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다는 말씀 어떤 의미가 되냐면 지금까지 모든 신앙의 사람들 신앙의 선배들 거듭나지 못했다는 겁니다. 만약에 그들이 거듭났다면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거듭나라고 말씀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왜 성경은 이걸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로만 거듭납니다. 성령으로만 거듭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거듭난다는 그 말씀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베풀어준 물과 성령으로 우리는 거듭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 답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이 나의 때를 보고 즐거워하였다. 기뻐하였다. 왜 아브라함이 예수님을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이 이루어지고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그러게 히브리서 11장은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수많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모세, 다윗, 수많은 믿음의 조상은 구원의 증거는 받았습니다. 그러나 약속은 받지 못했다고 말씀합니다.
구원의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겁니다. 그러기에 주께서 니고데모에게 분명히 물으시는 겁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러게 제가 다시 질문합니다. 삭개오 세리장입니다. 수많은 사람의 돈을 도둑질했습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시자 지나가시자 그 예수님 보기가 부끄러 뽕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부르시고 삭개오 오늘 내가 내 집에 거하겠다. 삭개오가 거듭났습니까? 거듭나지 못했습니까? 대답하세요. 왜 크게 못합니까? 거듭난 겁니다. 거듭난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베드로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당하는 고난을 보니까 자신이 그 고난 당할 것 같습니다. 그러게 그 고난이 들어와서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했습니다. 베드로가 거듭났습니까? 거듭나지 못했습니까? 거듭났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중에 창녀가 있었습니다. 창녀는 돈 받고 몸 파는 여자입니다. 그 여인들에게 주께서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창녀가 거듭났습니까? 거듭나지 못했습니까? 거듭났습니다. 거듭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라는 겁니다.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수고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이루시는 역사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을 입었다면 우리는 거듭난 자들이라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라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역사라는 말씀입니다. 그 거듭난 증거는 뭐냐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인격이 변하는 겁니다. 삶의 내용이 변하는 겁니다. 언어가 달라지는 겁니다. 행동이 달라지는 겁니다. 이걸 성령께서 이루어가신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니고데모가 이렇게 말합니다. 8절입니다. 8절. 제가 읽습니다. 8절. 분명히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무엇과 같이 이루어진다? 바람 같다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가 바람 같다는 겁니다. 바람 우리가 볼 수 있습니까? 바람 우리가 만질 수 있습니까? 바람이 어디서 불고 어디로 가는지 우리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성령 하나님께서 너희를 변화시키겠다는 겁니다. 달라지게 만들어 가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것을 지금 니고데모가 듣고 있는 겁니다. 니고데모는 지금 이 사실을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톨스토이는 성령을 부인했습니다. 그는 거듭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사람을 사랑했습니다. 이웃을 사랑했습니다.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줬습니다. 그러나 이상합니다. 그는 가족과 갈등했습니다. 세상 사람에게 존경을 받았지만 그 집안에 들어와서 서로 감시하고 미워하고 질투했습니다. 서로 불안한 상대로 여겼다는 말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거듭나지 못한 사랑이 있답니다. 사람의 사랑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사람의 사랑의 한계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니고데모는 거듭나기 시작합니다. 거듭나기 시작하면서 그가 사람을 사랑합니다. 이게 큰 변화입니다. 거듭나면 사람을 사랑한다는 겁니다. 오늘 읽어주신 말씀 7장 50절과 52절에 보면 내용이 어떤 배경이 되냐면 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하인들을 보내서 예수를 잡으라고 합니다. 그 하인들이 예수를 잡으러 갔습니다. 근데 잡으려고 하니까 증거가 불충분합니다. 빈손으로 터벅터벅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화를 냈습니다. 너도 그들의 무리냐? 화를 냈습니다. 너도 예수처럼 저주받아 죽을 자라고 그렇게 조롱을 합니다. 근데 옆에 니고데모가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들의 하인들의 태도가 맞다는 겁니다. 율법에 따르면 증거가 없으면 체포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인들의 편을 들어줬습니다. 그때 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너도 갈릴 사람이다. 너도 갈릴 사람이다. 너도 예수처럼 저주받고 죽어야 된다는 그런 의미로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을 얘기합니까? 거듭나면 사람을 보는 시각이 달라집니다.
사람을 보는 시각이 달라집니다. 이게 거듭나는 겁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린 거듭나면 무슨 체험을 하고 환상을 보고 신비한 것을 느끼고 어떤 영적인 것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줍니다. 거듭나면 사람을 다르게 봅니다. 사람을 다르게 봅니다. 니고데모는 거듭나기 전에 하인은 하인이었습니다. 사람을 신분으로 봤습니다. 직책으로 봤습니다. 그러나 그가 거듭난 후에 그 사람이 하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라는 겁니다. 하인이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습니다. 그러기에 그가 말하는 겁니다. 율법에 따라 저들이 잘못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예를 듭니다. 아시는 것처럼 지난 며칠 전에 한국의 대통령이 탄핵됐습니다. 굉장히 불행한 일입니다. 국민들은 지금 촛불과 태극기로 나눠졌습니다. 촛불은 승리의 축제를 벌였습니다. 태극기는 민중혁명을 일으키겠다고 말합니다. 제가 목사님들 몇 분 만났더니 목사님들마다 하시는 말씀이 요새 골치 아파 죽겠다고 말합니다. 교회 가면 앉기만 하면 촛불파와 태극기파로 갈라져 싸운다고 그렇게 말씀을 늘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들이 성령으로 거듭났다면 사람을 촛불과 태극기로 보지 않습니다. 세상은 사람을 볼 때 저 사람은 촛불이야, 저 사람은 태극기야로 구분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났다면 촛불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보는 겁니다. 태극기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본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내가 달라지는 겁니다. 오늘 내가 촛불을 들든 태극기를 들든 나는 역사 앞에 죄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용서하셔야 됩니다. 한 사람의 잘못입니다. 그러나 민족의 수치요 역사적인 죄인이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것이 달라지는 겁니다. 오늘도 촛불로 태극기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는다는 말씀이 됩니다. 거듭나는 사람은 사람을 보는 시각이 분명하게 달라집니다. 그러게 다시 말씀드립니다. 오늘 제가 좀 전에 모세의 예를 들고 아브라함의 예를 들고 다윗의 예를 들었습니다. 우린 다 그들보다 못한 것 같습니다. 그들보다 거듭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나고 있는 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거듭나고 계시는 겁니다. 누가 역사하고 있느냐?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거듭나도록 이끌어 가신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러게 니고데모가 다시 한번 거듭납니다. 그 말씀은 요한복음 19장에 나옵니다. 19장에 보면 주님이 죽으셨습니다. 제자들 다 도망갔습니다. 왜? 예수 믿는다고 하면 그때는 잡혀서 죽는 것과 똑같았기 때문입니다. 근데 놀라운 사건이 벌어집니다. 어떤 사건이 벌어지냐면 니고데모가 몰약과 침향 100근 100리터를 갖고 빌라도를 찾아갑니다. 여러분 100근이라는 의미는 침향과 몰약 100근이라는 의미는 당시에 왕의 장례를 치를 때 양입니다. 그때는 양을 정해놨습니다. 아무나 마구 쓰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빌라도한테 뭐라고 도전하냐면 너가 예수를 범죄자로 죽였지만 그 예수는 나의 왕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왕이 죽으셨다는 겁니다. 그러게 내가 그를 장례 치러야겠다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십자가에 죽은 사람은 그 십자가에 죽은 사람 시체에 손대지 못했습니다. 개나 새의 먹이가 됐습니다. 누군지 그 십자가 시신을 수습하면 그 사람도 십자가 처형 받았습니다. 십자가 처형은 다른 것이 아니라 본보기로 죽이는 겁니다. 그러게 장례를 치르지 못했습니다. 그러게 지금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죽으심을 보고 부활하기 직전에 장례를 치르겠다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내가 예수로 죽겠다는 겁니다. 예수로 죽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사람을 위해서는 죽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살아있는 자식을 위해서 내 목숨 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죽은 사람을 위해서는 목숨 버리지 않습니다. 이미 죽었기 때문에 인간관계가 끝났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니고데모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죽은 예수로 해서 목숨을 버리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행복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성공입니다. 내가 오늘도 누군가를 위해서 죽을 수 있다면 그것처럼 행복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죽었다고 할지라도 그 죽은 사람을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릴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요, 그 사람은 기쁨을 갖고 있는 사람이요, 그 사람 인생의 진정한 가치와 비결을 발견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니고데모가 그랬다는 겁니다. 니고데모가 그랬다는 겁니다. 제가 다시 톨스토이로 갑니다. 톨스토이가 82살에 가출을 합니다. 아내와 도저히 함께 있지를 못합니다. 집안에서 자신을 감시하는 것 같습니다. 마음의 평화를 얻으려고 82살에 가출을 합니다. 그러다가 그가 객사를 합니다. 아내가 그의 죽음을 맞이하려고 달려왔습니다. 그러나 톨스토이는 그 아내 만나기를 거절합니다. 세상의 평화를 얘기했습니다. 사랑을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속에 용서 없었습니다. 진정한 평화 없었습니다. 진정한 사랑 없었다는 겁니다. 그는 전혀 거듭나지 못했습니다. 왜?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말씀이 됩니다. 니고데모는 계속 거듭납니다. 그리고 그는 죽음을 초월하는 자가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성령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책임지고 만들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러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담대하게 말씀드립니다. 오늘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이 자리를 우리가 소망하며 기대하며 살아가는 것이 신자의 모습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게 니고데모는 죽음을 이긴 자입니다. 죽어있는 자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그 용기, 그 신념, 그 열정, 그 사랑, 그 행복, 그 감동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이 인생의 진정한 승리입니다. 진정한 승리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한 인간으로서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런 열정과 감동과 힘과 능력을 갖고 있다면 우린 절대로 패배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을 이긴 승리자가 됩니다.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믿으시고 소망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